지난주 신화월드 내 랜딩 카지노에서 140억 원 넘는 현금이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해당 카지노에서 사라진 현금으로 추정되는 8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된 장소는 랜딩 카지노 VIP 고객 금고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열쇠가 있어야만 금고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금고는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자금관리인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림모 씨가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경찰이 이 금고와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고객의 금고에서 현금 81억 5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주시 모 장소에서도 현금 수십억 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한 돈을 사라진 돈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랜딩 카지노 측은 앞서 자금관리인인 림 씨가 지난해 말 휴가를 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고 지난 5일 돈이 사라진 걸 확인한 뒤 횡령 혐의로 림 씨를 고소했습니다. 랜딩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측은 사라진 돈이 모기업인 홍콩 랜딩 인터내셔널 소유라고 밝혔지만 모기업의 돈이 왜 제주에 있는 카지노 개인 금고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돈의 행방과 용의자를 쫓는 데 주력한 뒤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